오늘은 제 붙임머리 후기에 대해서 말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런 후기 영상을 만들지조차도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토크로만 만드는 영상을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거든요, 제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엄청 많은 분들이 후기 영상을 요청해 주셨거든요. 인스타그램으로도 엄청 많이 DM으로도 부탁을 하시고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부끄럼을 무릅쓰고 이렇게 촬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붙임머리를 한지한 얼마나 됐지? 5월달쯤에 붙였으니까 한 5개월쯤 됐네요, 제가 붙임머리 한 지. 제가 그래서 5개월 동안 리터치까지 다 합해서 한 4번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일단 장점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붙임머리의 장점은 머리를 힘들게 기르지 않아도 된다. 머리를 이 정도까지 기르려면 한 진짜 3년? 2, 3년은 걸리잖아요.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려면 돈과 시간 2시간 정도를 투자하면은 이렇게 금방 풍성하고 긴 머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붙임머리를 붙이면 이 가닥가닥 붙이니까 머리숱이 좀 적으면서 길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머리숱이 보통 원래 머리보다 좀 풍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는 거의 진짜 생머리 직모에 가까운 그런 반곱슬이거든요. 아무튼 거의 그냥 생머리에 가까운 그런 머리인데 이 원래 머리가 이게 인모잖아요. 이 원래 주인분이 반곱슬인가 봐요. 아니면 파마를 했던지. 근데 그런 파마하거나 그런 게 뭔가 시술을 받았던 머리들은 아마 안쓸 거예요. 왜냐면은 최상의 상태인 머리를 아마 쓰겠죠. 그래서 머리를 감으면은 이게 꼬불꼬불거려요. 제 머리는 생머리인데 이것만 꼬불꼬불거리는 느낌? 저는 곱슬머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신기하고 뭔가 좋은 느낌이었는데 여기만 곱슬거리다 보니까 좀 뭔가 안 어울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곱슬거리면은 좀 분위기가 예쁠 것 같은데 약간 더러운 느낌도 나서 이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장점이었는데 나중에 단점으로 변한 케이스. 그리고 또 장점. 장점이 근데 딱히 제가 앞서 말한 그것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저도 계속 받는 거겠죠? 장점이 되게 크니까. 아무튼, 원래 같았으면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길렀어야 했던 그런 머리들을 그냥 바로 이렇게 긴 머리를 만들어 볼수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가발은 너무 티나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 머리처럼 이렇게 긴 머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또 단점을 얘기하자면 저는 딱히 처음에 했을 때는 단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막 머리 감고 막 가렵다고 이러는 것도 저한테는 그렇게 큰 단점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둘씩 뭔가 생겨나긴 하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단점은 제 머리를 조금씩 남기면서 머리를 붙이니까 이렇게 제 원래 머리랑 붙임머리랑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머리 관리를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안, 정리를 안 해주면은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평소보다 고데기라든지 드라이를 꼭 하고 나가야 돼요. 머리가 꼬질꼬질하면은 진짜 약간 거지 같잖아요. 뭔가 냄새 날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머리 안 감았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는 곱슬이고 제 원래 머리는 생머리니까 머리를 감았다 말려도 보통은 이렇게 차분해지는데 약간 되게 좀 지저분해 보여요. 머리를 감아도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꼭 고데기나 드라이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제 머리 겉을 살짝 들춰보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머리를 붙인 이런 반짝반짝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때 간혹간혹 보여요. 그래서 이게, 잘 모르는 남자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저게 뭐지? 약간 뭔가 더럽게 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모르는 상태라면? 아니면은 관찰을 한다던가 약간 뭐지? 이러고. 근데 뭐 그렇게까지 단점은 아니지만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뭔가 이런 거 거슬려 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저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어쨌든 간에 겉에 머리로 잘 가려지니까 가끔가다 여기가 좀 이렇게 들쳐졌을 때 보이는 정도?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단점은 아닌데 머리가 처음 붙임머리를 붙였을 때는 이게 두피 쪽에 가까이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괜찮아요. 머리 감을 때도 그렇게 막 많이 걸리진 않고 이렇게 비빌 때 불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한달 정도만 길어도 머리가 이렇게 곧게 자라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자란다거나 그러면 여기 공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머리 감을 때나 그냥 머리 이렇게 그냥 쓸을 때도 살짝 걸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까지 단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뭔가 장기적으로 저도 하다 보니까 뭔가 불편함이 더 와닿게 되더라고요. 속 시원하게 머리 긁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머리가 자라면서 걸리는 머리가 많아지는 그런 게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다 참고 별로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 번째는 이건 좀 커요. 왜냐면은 하루에 사람이 머리카락이 막 몇십 개, 몇백 개막 빠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뭐 빠지는 머리카락들이 붙임머리에 이렇게 묶여있다 보니까 머리가 빠져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묶여있어요. 빠진 머리카락들은 약간 두피 껍질 같은 그런 흰 색깔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여져 있는 머리카락, 붙임머리 하나에 여러 개씩 이렇게 피어나 있어요. 민들레처럼. 살짝 어떻게 보면 곰팡이 같기도 하고, 저는 약간 혐오스러웠어요. 그리고 이게 저만 보이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도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 바깥으로 삐죽삐죽삐죽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보면은 좀 비듬 같아 보이고, 좀 더러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걸 뽑거나 아니면 친구나 가끔가다 언니한테 부탁해가지고 좀 뽑아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왜냐면 저도 창피하기 때문에 뭔가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심심할 때마다 막 이렇게 뽑아요. 이렇게 뽑다 보면은 되게 그 블랙헤드 뽑는 것 마냥 쾌감이 있긴 있어요. 다 뽑고 싶어서 오기가 생기고 약간 집착하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머리카락을 친구랑 같이 뽑을 때 찍어둔 사진이 있거든요. 더러운 거못 보시는 사람들은 좀 약간 건너뛰어 주시고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제가 말했듯이 약간 곰팡이? 민들레 꽃같이 이렇게 피어나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는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붙임머리 하지 말까? 약간 고민도 했을 정도로 좀 컸는데, 이제는 뭐 밖에 잘안 나가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누가 저한테 막 뭐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단점은 조금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전혀 이런 것까지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하기 전에. 또 다른 것들은 그렇게 단점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단점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는 가격이죠. 붙임머리 가격. 진짜 너무 비싸긴 해요, 솔직히. 제가 협찬으로도 받아보고 제 돈을 주고도 받아봤는데 살짝 아까우면서도 아깝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결제할 때는 막 심장이 아파요. 내 돈. 이러면서. 근데 그만큼 뭐긴 머리로 자연스럽게 살수 있으니까 그 정도 투자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만약에 붙임머리를 못하면은 그렇게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가발을 써야 되잖아요. 가격대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솔직히 샵한 곳에서밖에 안 받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는 곳은 이건 사람 머리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머리숱이 조금 많은 편이고 머리 단발 한 요 정도 단발이었어요. 처음 갔을 때. 그래서 제 머리 기준으로 새 붙임머리로 처음 시술 받을 때는 한 5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50에서 60만 원대 그 사이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터치 가격은 좀더 싸요. 리터치가 한 20만 원대? 리터치가 한 2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붙임머리를 달고 살다 보면은 이 붙임머리 가닥가닥이 빠질 때가 있어요.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슬슬 빠지기도 하거든요. 받을 때마다 평균 한두 개는 기본으로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받은 지가 한달 지나고 거의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두 개가 빠졌어요. 근데 이 빠진 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두 개? 세 개? 두세 개 정도까지는 빠졌다고 해서 머리가 그렇게 막 비어 보이거나 티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지만 어떤 점을 정확히 궁금해하시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인스타 스토리로 질문을 올렸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임머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 Q&A도 해볼게요. 머리 감을 때 아무리 빡빡한다 해도 씻고 나서 개운함이 언니 내 머리일 때보다 덜하긴 하죠. 맞아요. 그렇게 빡빡 막 시원하게 감을 수도 없고 막 조심조심 그 사이사이를 미로찾기 하듯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야 되거든요. 개운함이 정말 없고요. 감아도 찝찝한 느낌?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막 냄새날 것 같고. 그리고 냄새도 진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 탓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오래돼서 그런지 이것 때문에 붙임머리 하기 싫다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붙임머리 하면 머리는 어느 정도 빠지나요? 진짜 머리만 빠지나요? 아니면 붙임머리도 같이 빠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도 이런 점이 궁금했던 것 같긴 해요. 빠지는 정도? 근데 붙임머리 때문에 더 머리가, 이것 때문에 더 많이 빠진다 이런 거는 모르겠고, 그냥 머리가 원래 사람 빠지는 것만큼 빠지는데, 그게 이렇게 붙임머리에 묶여있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는 게 보이면서 더러워 보이는 그 정도?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그런 느낌. 붙임머리가 빠지지는 않아요. 붙임머리는 그, 이, 반짝거리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이 반짝거리는 거 안에 단단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억지로 뜯지 않는 한 빠지지는 않아요. 진짜 제 머리만 빠집니다. 레이어드 컷 머리들도 붙임머리 붙일 때더 잘라야 하나요?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엔 제가 지금 약간 레이어드 컷한 단발머리 느낌이거든요? 이걸 붙임머리를 떼면은? 많이 안 자를 것 같긴 해요. 살짝 다듬는 정도일 것 같은데 그렇게 원래 레이어드 컷 머리에서 달라지는 느낌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리고 아까 저도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얘기를 못 드렸는데 포니테일 할때 티가 많이 나는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포니테일 머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붙임머리 붙이기 전에 머리가 길었을 시절에 많이 묶고 다녔어요, 머리를. 붙임머리를 하고 나서 머리를 묶고 나간 적이 딱한번 있어요, 딱한 번. 근데 그것도 하고 나서 되게 불편하고 머리가 자꾸 빠지고 지저분해 보여서 그때 이후로 또안 하고 다녀요. 당연히 티가 나요. 많이 나요. 왜냐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반짝반짝한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이런 게 밑에까지 있다 보니까 당연히 훨씬 잘 보이겠죠? 이렇게 들춰내면은. 근데 이거는 사람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게 보이든지 말든지 뭐 신경 안 쓰는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묶고 다닐 수도 있긴 한데 저도 솔직히 이런 거는 무시하고 묶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까 곰팡이 민들레 꽃 그것도 같이 보이잖아요. 머리가 오래되다 보면은 그게 보이는 게 싫어서 안 묶게 되더라고요. 그게 가장 크고 또안 묶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붙임머리가 안 붙은 원래 머리만 이렇게 남겨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묶으면은 다 튀어나와요. 그걸 일일이 찾아서 핀을 꽂거나 안 보이게 고정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짧다 보니까 머리가 아무래도 엄청 많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단발이었으니까 머리 묶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막 이렇게 반짝이는 거, 티나는 것보다 머리 묶었을 때그 짧은 머리 튀어나오는 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머리를 안 묶게 됐던 게더큰것 같아요. 머리를 잡아당기면 뽑히는지도 물어보셨는데 어떤 머리를 말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 붙임머리 머리를 잡아당기면 뽑히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뽑혀요. 아, 제가 그 뽑힌, 붙임머리 뽑힌 거 피스를 가져올게요. 짠! 한 가닥당 이렇게 두 갈래로 피스가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잡아당기면 뽑혀요. 한 뭉탱이에 요 정도의 머리카락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잡아당겨 보면은 당연히 뽑힙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을 때도 티가 나는지 그 울퉁불퉁한 게 만져지는지도 물어보셨는데요. 엄청 잘 만져져요. 원래 머리통을 쓰다듬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다르죠. 아마 이거 붙임머리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만졌을 때는 하고 놀랄 거예요. 뭐야? 약간 이렇게 놀랄 것 같은데 아 이거 붙임머리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끝이죠 뭐. 그리고 머리 감는 방법도 물어보셨는데
머리를 감는 방법은 꼭 시술을 처음 받은 날에는 꼭 서서 감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머리가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자라는 현상이 더 심해져요. 이게 머리가 슬슬슬슬 뽑히기 때문에. 그래서 샤워하면서 머리까지 이렇게 같이 일어서서 머리를 밑으로 향하게 이렇게 감아야 돼요. 웬만하면은 항상 일어서서 감으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원래 샤워할 때 그냥 같이 감기 때문에 막 그런 점이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새벽 3시쯤에 영상을 찍으면서 스토리에 잠깐 올렸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못 받았는데 지금 남은 질문들이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궁금해하시는 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 것도 전부 다 영상에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붙임머리 후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